유리막 코팅은 이제 일반인이, 오너들이 할 수 있는 오너용이 있고,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가용이 있는데, 전문가용은 일반인이 제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인데,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에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모든 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매장에 가서 차량을 맡겨서 좋은 유리막 코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뭐 기본적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상도 있어요.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과 실패하지 않고 유리막 코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은 이제 일반인이, 오너들이 할 수 있는 오너용이 있고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가용이 있는데 전문가용은 일반인이 할 때 시공을 하기에 조금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물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용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 유리막 코팅은 일본에서 완전히 직수입되는 일본에서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가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고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오너들이 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제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인데 그거를 저희가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일단 시공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 유통하고 있는 유리막 코팅제 중에 최상급 라벨 듀라힐 코팅이고요. 이 코팅의 이제 특징은 시공하는 방법이 일반 오너용하고 좀 다르고요. 시공하고 난 후에 광택도, 그 다음에 열로 인해서 복원이 되는 스크래치 복원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베이스 코트고요. 이 베이스 코트가 완성된 후에는 또 탑 코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더블 코팅이고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있는 매장에 시공을 맡겼을 때는 저희가 이제 유리 발수 코팅, 앞유리랑 옆유리 전체 유리에 발수 코팅은 서비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시려면 패드가 있어야 돼요. 패드. 또 일반적으로 유리막 코팅은 여기에 천을 대서 도포하게 되는데 저희는 천을 대지 않습니다. 이대로 바로 시공이 들어가요. 듀라힐 코팅 같은 경우는 유리막 코팅 시공하기 전에 이게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 들어있는 스프레이인데 자 물을 뿌려줄 거예요. 시공할 면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자, 많이 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흩날리듯이 물을 먼저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코팅제를 패드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자, 가로, 세로, 위, 아래 자, 이런 식으로 빠진 틈이 없이 전체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유리막을 도포할 면을 섹터를 잡은 다음에 그 안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빠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막 시공하면 분명히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가로 세로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정확히 빈틈 없이 시공이 됩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이 속도로 했을 때 본네트 같은 경우는 반절하시고 닦아주시고 본네트를 제외한 나머지 판은 전체 한 판 유리막 코팅을 도포 후에 걸레 깨끗한 걸레로 버핑을 해주면 됩니다. 버핑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막 버핑하는 게 아니고요. 버핑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시공을 처음 유리막 코팅을 도포했던 면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도포한 면까지 자 근데 이 걸레가 뭐냐면요 마른 걸레가 아니고요 물에 적셨다가 한 3분의 2 정도 짠 걸레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걸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마른 걸레로 갖다 바로 버핑을 하게 되면 걸레가 안 나가요.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물에 적셨다가 3분의 2 정도 꽉 짠 그 걸레를 갖다가 한번 지금 버핑이 들어갔고 그 뒷면으로 2차 버핑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물기 있는 걸레로 도포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너무 손에다 힘을 줘가지고 눌러서 닦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깨끗한 걸레예요. 깨끗한 마른 걸레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버핑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다시 유리막 코팅을 묻히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유리막 코팅이 이렇게 조금씩 묻어 있어요. 아까 시공하다 남은 건데 도포를 할 때 걸레가 지금 이쪽이 시공된 면이고 이쪽이 시공이 안 된 면인데 걸레가
이 끝에 면까지 다 갔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코팅층은 조금 남겨놔요. 어차피 여기 지금 시공을 할 거니까요. 시공하면서 같이 유리막 코팅에 묻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공해 주셔야 되고, 저희 거 유리막 코팅 제품의 특징, 말 그대로 SiO2 이렇게 표기를 하죠. Si 규소입니다. O2는 산소고요. Si 규소의 함유량, 유리막 코팅 안에 규소 함유량이 저희 거 유리라이 같은 경우는 97.5%예요. 상당히 고형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공이 힘들고, 대신에 제대로만 시공을 한다면은 이 광빨 정말 좋아하죠. 일반 사람들이 광빨, 그 다음에 발수력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코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열 처리를 또 할 건데,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광빨이 더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일반 오너분들 열 처리할 시설이 없죠. 이분들은 시공 후에 한 12시간 정도 지하수장 또는 먼지가 타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한 12시간만 놓으시면 자연경화가 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 방식대로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는 코팅제들은 대부분 이제 오너용이라고 했죠. 오너용 제품은 쉽게 시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코팅제가 발수에 치중되어 있는 코팅제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유리막 코팅이 예를 들어서 5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95%, 98%에 육박하는 제품들이 거의 발수에 치중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로 진짜 이 피막을 만드는 유리막 코팅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뿌렸을 때 막 비딩이 생기고 초발수가 되고, 코팅 시공한 후에 만져봤을 때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이런 슬립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제품들은 사실 내구성이 약해요. 보통 뭐 3개월, 6개월이면은 아마 발수랑 슬립감은 다 죽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이런 전문가용 제품들, 그 중에서도 이 탑이에요, 이 제품은. 이런 제품들은 이 코팅 피막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도장면의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직접 구입해서 셀프로 시공하신 분들 중에 진짜 오랫동안 코팅이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직접 구입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본점에 연락 주시면 무료로 택배 발송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시공하는 방법대로 시공하신다면 절대 실패 없이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듀라힐 말고 퓨어힐도 있는데, 두 가지 제품 전부 다 스크래치 복원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스크래치가 어떻게 복원되는지는 여기 그 오른쪽 상단에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스크래치 복원이 되는 제품이 사실 많지 않아요. 경도가 QH 제품인데 아마 국내에는 저희 거 포함해서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 7월부로 해서 생활화학 제품 살생물질의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유리막 코팅에 들어가 있는 이 원료가 이 법에 어긋나는 제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전부 기준 통과를 한 제품입니다.